그 이하 분들은 저보다 못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가요투비티 스타트밴크 역기상자 오늘 첫 번째 여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예, 많기 때문에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만나면 아 이분 잘하신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게임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잣도 아닌 놈들이 이티를 개무시하면은 열이 받죠 여러분들.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사례발 미치 사례 비드 여러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 제거 빼고 인정 이러시네요. 인정합니다. 예. 무시하지 말자. 아무리 잘해도 무시는 안하거든요. 프로게이머 분들이 누구 존나 못하네 슈발새끼 나가 디저를 이런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프로게이머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무시를 안해. 다 이해를 해주고 존중을 해주지. 꼭 못하는 새끼들이 슈발 개무시하고 그죠? 그지같은 놈들 다 도친 개찔이면서 그죠? 이기지 않을까요? 제가 이기지 않을까요? 친구 안오면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 좋았다. 어차피 오버로드 찍었기 때문에 이건 앞마당만 안 주면 돼요. 그리고 캐논한게 지으면서 가겠습니다. 이거는 앞마당 절대 안 주고 캐논한게 지으면서 갈게요. 뭐야 일하는 척했어 이거. 뭐야 뭐야 안 줄 거예요. 주지 마. 괜히 좁아져 뭐 있어 그죠? 사실 중간이면 뭐 이렇게 못하게만 만들어줘요. 드론 두 개 간다. 그럼 이거 취소해도 돼요. 왜냐면은 사실 드론 두 개나 움직였기 때문에. 예, 하나 앞마당으로 빼서 지을, 뭐야 이거. 하나 뺐네. 이거 만약 실패하면 앞마당 가서 짓겠죠. 예. 이거 안 돼 쳐놨기 때문에 이거는 못 짓습니다 결국에. 그죠? 빼죠? 그럼 앞마당 지었겠죠. 이거만으로도 시간 끌린 거고. 일단 제가 캐논 지으면서 안전하게 멀티를 들어가고 있지만 사내만도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그죠? 자 이러면서 사내 추가적 멀티를 계속 견제하는. 저글링 나온 다음에 트리플 가져가라 이거죠. 개의 열받습니다 이거는 진짜. 저거분들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이 프로브 하나로 깔짝깔짝 거리는 거 정말 짜증나거든요. 자 마지훈이 그런다고요. 그 새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 프로게이머가 아니잖아 그리고 그 새끼. 자 아아! 나 이거 너무 빨리 잡혔는데요. 큰일났네. 너무 빨리 잡혔어요.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거 빌드를 지금 아예 못 봤고 사실 트리플을 가는 걸 아예 못 봤기 때문에 이거 전략 띄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바다 빨리 나오고 올라가면 된다. 저리 더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올라가서 보면 되거든요. 봐서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면은 나쁘지 않아. 좋았다. 이러면 그냥 정석을 가겠죠. 좋았다. 대기 화면에 있는 캐리건 보고 오른 아 캐리건 오른쪽에 있는 거 이티님 사진인 줄 알고 깜짝 놀람. 크흠 크흠. 자 일단은 상대방이 레어를 왜 안 올릴까. 레어를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무난하죠. 정말 무난하게 테크 올렸고 세네 레어 빨리 안 올리는 빌드 같아요. 왠지 아마도 올렸나? 안 올렸고 트리플이 늦었기 때문에 트리플에 레어를 올렸을 가능성 없어요. 그러면은 사내방의 빌드는 어허 레어를 늦게 가는 빌드구나. 초반에 압박을 하는 빌드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스까지 조절해요? 이거는 오호 링을 쓰진 않을 거예요.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도 그죠? 대놓고 가스를 안 캐고 있는 걸 보여줘놓고 링을 쓴다? 에바 참치 터지죠. 그걸 당한다? 그것도 에바 참치 터지죠. 그래서 캐논을 안 늘립니다. 일부러 안 늘렸고 지금은 드라곤을 뽑아내면서 이거 잡고요.
그 다음에 앞마당 가스 캐면서 운영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사내바 이제 그 오해 처리 히드라이스크 된 가면서 커세어 수비하고 그러면서 운영 들어가는 빌드,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했던 그 빌드죠. 자, 그 빌드를 들어가고 있고요. 질럿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고요. 깔끔했습니다. 좋았고요. 아주 좋았고, 일단 사내방이 뭐 저걸리 추가적으로 더 찍을 거기 때문에 이제는 캐논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드라이스크덴도 찍을 거고, 이거는 개무시하고요. 드라군으로 잡습니다. 드라군을 잡을 수 있어요. 드라군을 잡아주면서 천천히 운영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보다 지금 중요한 건 상대방의 빌드는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내 빌드로 상대방의 그런 빌드를 찍어 누르지 못할지언정 밀리진 않아야죠. 예, 밀리진 않아야 됩니다. 밀리지 개무시, 개무시하고요. 잡아내고 좋았다. 그리고 앞마당 로보틱스, 왜 로보틱스를 빨리 가냐, 사내방이 레어테크가 늦기 때문에 리버로 견제를 해줘야 스카우트 타이밍 잡을 수 있다고 했어요. 사내방 전적도 좋고 잘하시는 분입니다. 클랜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긴장 좀 하면서 최대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초반 상황이 썩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아요. 도망갔다! 헤이, 죽어라! 좋았다. 자, 이거 쭉 때려주면서 캐논도 짓고, 네, 셔틀 뽑아내면 사냥 때리고요. 사냥에 드론 뽑느냐고 지금 정신없었고, 오버로드 막힐 때 약간 집중 못해서 오버로드 막혔죠. 지금 히드라 못 뽑은 거 보니까. 레이드 두 개 잡을 수 있겠다. 세 개 잡을 수 있겠다. 히드라가 늦게 나오면, 아이고, 네. 아니,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늦게 때렸다. 이거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리버 빨리 갑니다. 사냥에 볼래요? 어떻게 올라가든 말든. 지금 중요한 건 리버를! 다시! 가는 건데, 그죠? 성공했죠? 나의 클라스가 성공했다.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거 6시로 갔다가 경유를 해서, 6시 경유해서 사내방에 멀티 쪽을 또 친다. 오, 좋은 플레이인데. 자, 이거 찍어요. 얘들아 오는데 알고 있죠 여러분들? 딜러시 돌아갔어요. 이 돌아갔다는 얘기는, 아이 미친놈아 일로 가라서 일로 가라고 명령 존나 안 들어, 그죠? 어찌되었든 간에 압박을 오는데, 압박을 오는 거는 그렇게 뭐 커버를 할 수가 있어, 그죠? 리버가 그리고 나오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고요. 사내만 근데 수비가 안 돼요. 저렇게 압박을 하는 거는 소수 히드라 압박이에요. 드론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이걸로 올인 빌드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올인 빌드라는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쫄지 마요. 막 이렇게 깨진다고 하더라도 앞마당 안 뚫리니까, 절대 안 뚫려. 히드라 더 안 올 거니까. 그래서 리버 찍으면 사내 공격할 준비만 합니다. 좋았다. 이거 놓쳤죠 사내가. 놓친 거 커요. 놓친 거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 있었는데. 에바 참치 존나 많네. 어허, 이 사람이 이거 질럿이 숨어야겠구만. 자, 이 다음에는 멀티를 가져가나요? 아니면은 스카우트 가나요? 물어볼 수 있는데 스카우트 갑니다. 리버만 단독 리버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스카우트. 그래서 스카우트 쳐 들어가 줍니다. 이거 봤죠? 사내바 못 봤나요? 그러면 프로브 게이드 순간에 사내 멀티 쪽에 가있고 스피드업이 될 거거든요. 가면서 스카웃 뚝뚝 찍어주도록 하면서 압박, 그러면서 멀티 쪽에 캐논 지어주면서 천천히 운영. 이 뒤에 리카웃 운영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이죠. 보고 따라 하세요 여러분들. 리카웃 빌드 쓰고 싶으면 제가 만든 빌드입니다. 때려주고요. 기가 막혔다. 우후, 이게 몇 킬이야? 국산이죠? 역시 국산! 국산에 애용해야죠. 자, 국산. 와우! 대박! 다 터졌어. 사례방 지금 있는 거 다 터졌어. 오! 게임 터졌죠? 예, 네, 사례방 드론도 터졌고, 게임도 터졌고, 멘탈도 터졌고, 모든 게 다 터졌어요.
게임 끝났습니다. 게임 끝났어.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어. 이거는 셔틀 그냥 돌아오면 돼요. 네. 돌아오고 다른 데 갈 필요 없거든요. 여기서 자리 잡으면 돼요. 여기서 딱 요렇게 해놓고 로보틱스 하나 짓고 리버 내려놓은 다음에 리버 이쪽으로 출동. 사내 말고 야마로시 할 수 있거든요. 진짜 많이 죽었거든. 진짜 많이 죽어서 야마로시 각이 나왔어. 사내 말 지금 거 야마로시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야마로시 알아매고 못 이거든. 왜 이게 가능했냐. 상대방 레어를 넣는 거 확인했고요. 레어가 늦다. 레어가 늦고 상대방이 하는 움직임이 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못됐다. 이거는 상대방 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주면 안 되고 상대방. 이건 안 돼. 이건 허용을 하면 안 돼. 상대방 선에서 절대 주면 안 되는 멀티예요,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허용을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야 풀업 어딨냐? 와 이거 풀업 여기 엉덩이에 껴있는 거 보소. 스카우시 스피드업 이제 곧 있으면 되면서 뛰쳐나갈 거기 때문에 때려주도록 하고요. 상대방 이거 히드라가 또 와야 돼요. 여기 히드라가 온다라는 것 자체가 손해거든요. 왜 지금 상대방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계속 흔들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상대방 이거 끌려다니면은 와 이거 차라리 멀티하면서 이제 운영한다는 판단했네요. 이거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운영으로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버렸어. 와 최악입니다. 아 최악이 아닐 수도 있어. 잘하는 판단일 수도 있어. 몰라 차라리 잘하는 분이니까 그죠. 저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막을 건데요. 이것도 막으려면 스포콜을 지어야 되거든요. 스포콜론이 뭐예요? 돈이에요. 네. 어차피 스쿼지 뽑는 스파이어 안 지었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대놓고 계속 견뎌갑니다.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 타이밍 끌어올려서 4리버 드랍. 그 다음에 4리버 레어테크 지금 하이브 올렸거든요. 하이브랜드 퀸지네스트 올렸기 때문에 퀸지네스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퀸지네스트는 하이브를 쳐가겠다라는 얘기죠. 아 뭐야 스파이어 지었네 근데. 근데 다 썰리죠. 스카우 컨트롤 기본 비컨 스쿼지한테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스카우 컨트롤 못 하는 거예요, 진짜. 헤헤. 하나 다 잡고 가야지. 헤헤. 이거 말고 이거 여기는 캐롤을 빨리 지어야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하거든. 뭐라 했죠? 최대한 빨리 리버드라. 본진 수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상대방 수비 안 합니다. 아니 공격 안 합니다. 그죠? 수비해야 돼요. 지금 사실 멀티를 늘렸기 때문에 수비밖에 답이 없거든요.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공격을 하네요. 네. 기가 막혔네요, 상대방. 개무시하고 갈게요. 이거는 너가 이거 안막으로 오면은 너 본진이 날아가기 때문에 제가 멀티 이거 날아가는 건 어차피 스카웃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상대방 이거는 좀 예방 아닌가? 수비 오죠. 수비 와요. 왜냐면 이거 앞마당까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상대방도 지키는 게 맞아. 네. 데미지 업그레이드 돼있어요. 아셔야 돼요. 데미지 업그레이드가 돼있다라는 거는 이게 보통 리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통 리버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화력을 보여주는 그 리버예요 여러분들. 대주면서 대충 빵빵 하면은 사실 못 이겨요. 네. 컨트롤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도 리버 다 못 이기죠. 못 이긴다니까. 이길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이길 건데. 빼면 되고 걔를 지으면 되고 도망가면 되고 그리고 스카우 충원 됐고 리버 충원 됐고 후후 꿀잼. 이렇게 게임하면 뭐다 졸라 재밌다. 스타
스타크래프트가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재미있을 수, 재미없을 수가 없어. 개꿀잼. 이거 중요한 건 여기거든요. 여기를 깨는 방법은 여기다 내리는 건데, 사실 저기다 대비를 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저기다 내리기만 하면 이득 볼 수 있기 때문에 갑니다. 아싸, 내릴 수 있네. 스포코론이 지으면 못 막아요. 성큰 지어야 막을 수 있습니다. 스포코론이는 못 막아요. 아, 성큰 지었네. 말하자마자. 스포코론이가 밥입니다. 지금 스카우트한테는 밥이죠. 멀티 안녕. 어허허! 데미지 마! 살벌해! 공사막 가자. 이게 스카우트. 이거 붙여줘. 이게 스카우트지. 이게 리카우트지. 보셨습니까? 빌드를 만든다라는. 얼마나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빌드 간다 뭐라 하지 마세요. 난 재밌으니까 하는 거니까. 내가 재밌으려고 게임하는데. 12시 가면 개꿀인데. 근데 12시 데뷔가 돼있을 것 같아서 12시 좀 에반가? 한번 해보자. 어, 사내가 뭐 하는지 모르니까. 자, 이거 가고 앞마당 이제 건물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어, 데뷔하고 있네. 이게 막으면은 사내가 좋긴 하겠는데 못 막으면 또 난리 나거든요. 막았다. 터졌죠, 자네가. 어머나. 어머나. 어, 리버 왜 이렇게 세요, 이거. 개좋잖아. 중요한 거는 리버가 다 죽어도 리버를 또 쓸 수 있어요. 저만큼의 리버가 또 나와있기 때문에 리버가 또 쓸 수 있다. 자네가 지금 계속 가난해지고 있죠. 가난해지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득 보는 교환이 안 되고 있어요. 자네가 전적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하는 분입니다. 잘하는 분인데도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내가 잘하는 거지. 야, 씨, 부대정 어떻게 됩니까? 클래시! 살아가는 클래시! 이거 뭐래, 뭐라고 했죠, 제가? 이거 그대로 돌아오면 그대로 쓸 수 있다, 리버. 리버 4개 또 나와요. 그러면서 앞마다. 그러면서 템플러 아카이브. 이젠 템플러 되면은 리버뿐만 아니라 더 골치 아픈 친구들 나오죠. 스카웃 또 나와 있고요. 더 열받게 하는 거는 웹을 개발하는 거죠. 저... 이거 말고. 아니 미치 뭐하는 거야 지금. 나 방황하고 있어. 시간을 주면 안 되는데. 근데 놀 시간이 없거든요. 이거 시간을 주면 줄수록 사내가 세지기 때문에. 물론 뭐 하이브 날아가고 지금 답도 없긴 한데 그래도 잘하는 분들은 버텨서 이기거든요. 계속 도망다니면서. 그게 됩니다. 그게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되더라고. 어, 방금 이거 스쿼드냐 오버로드냐 뭔지 모르겠는데 오버로드면 좀 위험해요. 네, 오버로드가 아니면 괜찮습니다. 스쿼드였네. 아이씨, 아이 기분 나빠. 이거 안 뭉쳤구나 내가. 어쨌든 여기도 또 날아가고 본진 또 날아가고. 이게 사실 본진이에요. 어, 본진이야. 그리고 템플러 찍어놓으면서 하이템플러 개발하면서 멀티 공격하면서 멀티 개꿀. 자, 그러면서 뭐 이거 스포닝풀도 깨주고 앞마당 여기서 타격이 가능하거든요. 이제는 아까는 제가 안했는데 이제는 해드릴게요. 왜 맞지? 웹 개발합니다. 제일 빡치는거야. 히덴? 히덴? 히덴 깨졌고요. 병력 안 나오지 않아요, 이제? 자, 히덴 깨졌고, 사내방 이거 리버 3개 잡는데, 모든 히드라 다 쓰면은, 히드라 대는 없는 지금 사내방 병력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내려와서, 빵빵빵. 괴물이지, 괴물이야. 아, 괴물이야. 파괴력 끼쳤어. 포이드 컷. 아, 씨, 막기 컷이죠?
어 좋았다 사네바. 이거 되게 좋아요. 요런 플레이가 승패를 가를 수도 있지. 예, 하지만 리버 하나로 막죠. 리버가 데미지 업그레이드 돼 있으면은 요렇게 세다. 제제. 자 이렇게 돼서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게 스카우스. 이렇게 게임하면 스타그램프트가 재미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